아, 아침에 딱 시동 올려다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예요. 아, 나도 지금 부랴부랴 나가서 배터리 사갖고 왔는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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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씨, 잡을 데가 없네, 이거. 배터리 누우면 안 되는데. 너도 눈에 더 막혀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내가 한 번씩 그거 해주라고 해가지고, 아, 아니, 그 효과 없습니다. 그 뭐지, 그 요즘 소나루 나오는 막 이런 거 네, 아, 절대, 있잖아요. 아, 절대. 근데 지금 마루가 지금 벌써 세 예, 번째다 네. 보니까 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아니, 지금 끊이질 못했네. 네, 괜찮습니다. 다시 아니, 돌려가지고. 안 끊으셔도 돼요. 내릴게요. 저거 다 요것만, 붙여가지고. 요것만, 요것만 하면 돼. 그쵸, 요것만. 여기에 다 요리를 예. 이렇게 사선 업체를 불렀죠? 네. 근데, 저를, 아, 어떡하면 좋아, 이거. 맞다. 엄청 깊게도 바꿔놨네. 건데 이분들이 그걸 엉크 들어오시니까 또 어서 또 관을 또 올리고 오시는 분들마다 네네. 방법이 틀려요 지금. 아, 예, 대체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쓴다고 되게 열심히 써놓는데 왜 저렇게 막히는 거예요 대체. 제대로 안 뚫렸으니까 그치? 웬일이야.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어떻게 냄새가 나더라니. 네. 다른 것보다도 아랫집에 물 네, 샐까봐. 그렇죠. 이게. 참, 그건 운인 것 같아요. 어떤 집은 막 넘쳐도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조금 샜는데, 그게 밑에 좀 내려가갖고, 요즘 다니는 집마다, 이, 다 아래층에 다 피해를 다 주고 계시네.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제가 개통 오케이 한 번씩 불러서 쫓기는데 네. 아 물론 이제 막힌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냥은 막히진 않겠죠. 예. 네. 아 너무 이 신경을 이렇게 쓴다고 쓰는데도 이렇게 자꾸 막혀버리니까 너무 막 걸레받을 때면 사실 안 보이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실 거예요. 저희 이렇게 설비 갖고 와서 내시경 네. 하신 분한분 다녀가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아, 깨끗하게 그래. 들었다고 예. 예, 보여주셨어요. 그때도 깨끗했어요? 보기에는 예, 예. 괜찮았죠. 근데 그리고 나서도 또 막혔어가지고 다른 분이 또 오셔서 또 지금 막그 저기 막 그랬죠. 보놨었나 봐요. 세제? 그거? 뚫어뻥? 아, 지금요? 네. 지금요? 저 이러다가 일단은 그냥 지금 문을 못 보시다시피, 내려요. 고객님 지금 문을 아예 못 내린 보시다시피, 지 한참 됐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기름으로 다꽉차 있어요. 근데 기름이 왜 들어가 네. 있는 거지? 기름이 생길 순, 아, 안 생길 순 없죠. 안 생길 순 없는데, 지금 아예, 지금 얘가 내시경이 안 들어갈 잠깐만요. 정도로, 어쩌면 물이 조금만 네, 아예 들어가면 지금 앞에서부터 막혀 있는 되고. 겁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예, 네, 지금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얘가. 근데 끈덕끈덕 해가지고. 이게 다 기름이에요. 지금 이렇게 형체가 못 알아볼 정도인 상태에서 이따가 이제 한번 청소하신 다음에 그때 한번 보세요. 이따가 청소된 다음에 근데 기름이 어떻게 터지 할 때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긴 아니고 다 예. 밀가루로 안에 문제점 한번 보자고요. 기다려 보세요. 됐는데 제가 내일 못하니까 무서우니까 예. 물도 확 내리면서 100% 그쵸, 새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이게 전혀 아예 지금 빠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객님. 맞아요. 아예 지금 아예 안 빠진 상태예요. 뭐 조금이라도 빠진 상태가 아니고요. 네, 지금 거의 한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소통을 하고. 저 관을 보니 심란하긴 하네. 웬일이야 저게. 글쎄 모르겠어요. 전에 다녀간 업체가 얼마나 깨끗하게 한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다들 막다
예, 아니, 다 보여주시는 게 너무나 깨끗한 것 같아요. 그, 그래요? 아니, 그 앞으로 예, 정말 깨끗하게 한번 보세요, 그럼. 깨끗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기름 많아. 네네. 공사를 다 해서 싱크대 기술을 할 때 예. 배관은 손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배관 공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바닥을 깨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만약 공사한다면 이 관까지 한번 제가 네. 손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좀 덜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따가 제가 다 설명 다 예. 진짜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인지를 예. 아 충분히 이해해. 그렇게 자주 막히면. 이제 물 뚫도록 해서 좀 빠지게 해놓고 나서 이제 2차 뚫었을 때 이제 한번 4시간 보자고요. 이게 아마 가장 마지막 핫한 장비일 겁니다. 뭐 탑 무슨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물로 세척한 이렇게 빨아들이는. 네. 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예, 예, 그건 기본인데, 그거는 이제 자력으로 안 내려갈 때 무조건 빨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여기가 이제야 이제 관이 뚫렸어요. 소통된 거예요. 예, 이제 소통은 됐어요. 3m. 이제 뚫린 건 뚫렸어요. 이제부터 세척을 할 거예요. 관이 지금 어디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얀 데가 뭐예요? 아, 그럼 바닥에 물이에요. 아, 자, 바닥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물 틀어서 설명을 드려야 이거 빠르시겠죠? 이제 물은 이제 빠진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죠. 기름, 딱딱한 기름들 다 제거를 했어요. 1차로 얘가 먼저. 이제 밀려 나오잖아요. 기름 슬러지들입니다, 다. 여기가 마지막 나가는 구간이에요. 예. 지금 올라오는 건 아니죠? 아, 안 올라오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야, 예. 아,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 빠지고 있는 거고. 이제 물이 희석이 되니까 보이시잖아요. 깨, 맑아지니까. 맑아지니까 이제 보이죠. 예. 자, 보시면 이제 거꾸로 빼면서 이제 이제야 맑아지니까 보이시죠? 물... 이게 관인거예요? 예, 그게 배관입니다. 예. 물 잘 흐르고 있어요 지금 맞던데. 앞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막혀버려서 그쵸. 중간 부분에서 막혔어. 어느 부분에서 막혔냐면 딱 꺾이는 부분 요런 찌꺼기도 다 털 거예요. 다 기름이에요. 딱딱하게 구른 겁니다. 이거 이런 거 다 세척할 거예요. 지금 잘 봐두셔야 돼요. 이따가 전과 후를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딱딱하게 붙던 기름들은 다 제거를 했어요. 이제부터 마지막 세척 작업 해드릴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아까 이거 있던 거 기름 덩어리 있잖아요. 이거 다 지금 부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부셔버려야 돼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털었어요, 이제. 저 하나 남은 거예요. 저 마늘 다 털었습니다. 예, 다 털어졌죠. 예. 저거는 한참 된 거예요. 저거는 저 예전부터 있었던 기름입니다, 저거는. 예. 하고 예, 나머지 깨끗하죠? 엄청 깨끗하잖아요. 예. 깨끗하잖아요, 여기도. 예, 다 됐습니다. 저건 물 내리면 쉽게 내려가는 네, 내려갑니다. 예, 지금 물 내릴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가려낸 겁니다. 예. 붙은 거. 저거 하나만 남은 거. 예. 이제 물 내릴게요. 물 내리겠습니다. 잘 빠지죠? 예. 네? 예. 예, 잘 내려가, 이제 잘 내려가잖아요. 예, 이제서야 제대로 뚫린 겁니다, 고객님. 예, 이제서야 제대로 뚫린 거예요. 예, 정리할게요. 또 이거 교체해드려요? 이거 수전.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래 다 했죠. 다 했는데, 지금은, 누수하고, 하수구 위주로만 합니다. 다른 거할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안 되고, 일만 많아지고, 많이 하시나 봐요. 예. 많이, 바뀐 데가 많죠. 예. 아유, 많아요. 그치, 우리 집은 왜 스트랩으로 돼 있지 않나요? 아니,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많아요. 저 그때 스트랩인 거 많이 뭐 있었는데, 제가, 아저씨가, 새 있나요, 새? 새 어? 아, 있어요? 새 있어요. 새도 있고, 새도 있는데, 지금 강아지는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아니 어디서 막 오래 못 쉰다고 그래서 아니 보내고 새 소리가 나길래 어디서 새 소리가 나길래 그게 물이 고이면 냄새 날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설치하는데 오케이 전화하면은 그때 아 그래 아니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똑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 사업이 돼도. 예전 다 했었어요, 이런 일. 예, 다 하다가. 하수구만 전념해도 좀 하는 편이고요. 가격? 예. 여기 싱크대 막힘 현장은 네 군데 불러봤다고 했죠?
야, 그럼 다섯 번째? 헷갈리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만족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이후에 다른 업체를 부른들 저보다 더 낫게 더 잘해주는 업체는 없다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서 아마 저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업체를 찾지 않고 혹시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저를 찾지 않을까 자신 있게 얘기해 봅니다. 내시경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기름마저 다 털어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수정 교체까지 해드렸고 수정 교체도 뭐 온 김에 온 김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저기를 했습니다. 예.